대장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리 호들갑이시오? 예상대로 정견비가 수로를... 수로를... 정견비와 수로가 모자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인가? 예! 예! 바로 그겁니다! 그거... 당연한 일을 가지고 뭘 그리 놀라시는가? 아니! 야철장을 새로 지은 수로가 애미와 한편이 되면 우리는! 우리는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상령도 이번 기회에 그리로 넘어가지 그러시오. 정말입니까? 정말 가도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시구려. 진짜 갑니다. 진짜 갑니다. 아니, 어찌 되셨습니까? 이상하네, 사람. 그냥 보내주네. 그게 정말입니까? 그거 좀 이상하네. 잔말 말고, 어서 가자. 아, 예. 색이 구야국 사람들 같지는 않은데요. 잠깐만. 저건 이 연반수가 아니냐? 연반수. 어? 맞습니다. 저기 연화동 연반수. 아 근데 입고 있는 옷이 어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각이 여삼촌처럼 기다렸습니다. 자, 자리들 하시지요. 뭐들 하시는 겁니까? 어서들 앉으시지요. 대천간, 외교관례에 익숙치 않으신 모양입니다. 무슨... 공주님들은 대천간의 아랫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천간에게 도움을 주러 온 사로국의 공주님들이십니다. 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런 일에 익숙치가 않아서 자리들 하시지요. 공주님들은 사로국 국왕 남해 차창을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일개 부족장과 마주 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개 부족장... 아,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앉으시지. 대천관께서 저를 연화정 연반수로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고 내심 놀랐습니다. 아, 그럴 리가요. 구관들의 의견도 확인되었으니 정관 신녀께서는 길이를 잡아 즉위식을 준비해 주게.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천군 후사께서 어찌 받아들이실런지 천군 후사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게 좀 어떠실런지요? 주수어른, 신귀관이 이 구야국 땅에 사로국 공주들을 들인 것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루빨리 왕자를 세워서 사로국과 맞서지 않는다면 이 구야국의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긴 그렇습니다마는 하늘 뜻대로 하는 것이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주기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기어이. 들어오너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거라. 이 구야구 왕좌의 주인은 수로다. 받아들여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미안하구나. 이 어미가 하늘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이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진아 씨야,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어미의 뜻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